네, 태풍 관련 소식들을 짧게 몇 가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. 북한강 수계의 소양강댐이 수위 조절을 위해서 오늘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수문을 개방할 방침입니다. 소양강댐이 수문을 여는 건 지난 2020년 이후 2년 만이며 댐 건설 이후로는 18번째입니다. 소양강댐 방류에 앞서서 북한강 수계의 춘천댐과 의암댐, 청평댐, 팔당댐도 수문을 열고 하류로 물을 흘려보내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.